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 일정을 이틀 남겨두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무방 유세에 들어갔습니다. 먼저 이 후보는 세종의 미래인 청년들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겠다는 마음으로 청년 1,000명과의 소통을 목표로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남은 일정 동안 일과 시간과 저녁 시간대에는 세종시 전역을 돌며 시민과 직접 대면 인사를 나누는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심야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식당 등을 방문하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.